재판의 전제성인데요. 자, 이혼 법률 심판의 요건으로 이제 법률의 이혼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이제 요하죠. 자, 재판의 전제성이란 자, 개 적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이혼 법률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자,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자, 이혼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요거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로 예, 주관식 시험에서는 쓰실 수 있으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개적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법원에 계속 중이고 법률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 그 이혼 여부에 따라 이렇게 개적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판의 전제성 관련 자, 다른 내용, 요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는데요. 이건 결주인의 효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한번 그 내용을 봐볼까요? 자, 재판 전제성과 관련하여 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 자, 재판의 결론, 자, 결론,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론, 결주, 자, 결론, 주문, 자, 이유, 이거 이유죠. 이유. 자, 내용과 효력해서 자, 결주이네요. 그래서 합쳐서 개 적다, 결주이네요. 다른 내용, 개 적다. 다른 내용의 재판은 결주이네요. 자, 재판의 결론이나 추문, 이유, 내용과 효력,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포함한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주관식 시험에 좀 사용하면 좋겠네요. 자, 처벌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자, 재심 개시 여부 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재심. 자, 처벌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자,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 재심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자, 재심 개시 결정 없이, 개시 결정 없이 이혼 제청 하거나 재심 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혼 제청 되었다 하더라도 자, 그 재심 개시 결정이 상급식에 취소된 경우 자,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재심은 이제 재심 개시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심판이 먼저 있고요. 재심에 대한 그걸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해야 뒤로 이제 본안 사건에 넘어가는데요. 자, 재심의 개시 여부 없이 바로 본안에서 적용될 법률에 대한 이혼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게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죠. 요 재판은 이제 재심 개시 재판이 되어 있는데 본안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재판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요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 재판에서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거예요. 자, 형사소송법의 사건에서 이런 거죠. 확정된 유죄 판결 처벌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니까 그 형사소송법에선 재심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자, 먼저 재심의 청구 이유인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법원은 재심 재생 사건에 대해 그 신급에 다시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재심이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재심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재심 개시에 대한 재판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통과하고 해야 본안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요 처벌 근거 이혼 여부를. 자,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 예, 있어도 취소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재판 전제성, 본안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병역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자,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냐? 자,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자, 병역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조항, 병역 종류 조항이에요. 대체 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 위원으로 결정된다면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현역 입영 또는 소지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으나 자, 당해 사건인 형사 재판이에요. 당해 사건이 담당하는 법원이 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므로 이 병역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이 병역 종료 조항에 대해서 앞에서 양심 앞침에 자, 대체 복무제 도입이 안 됐다 그래서 이 병역 종료 조항에 대해서 위헌 나왔죠. 자, 그 부분이었는데 이 사건이 자, 당해 사건은 자, 이
사건에서 당해 사건은 형사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기재된 건 자, 병역 종료 조항 이게 아니라 처벌 조항이죠. 자, 병역 종료 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적인 적용이 아니지만 자, 법률 조항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데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자,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등 자, 직접적인 데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자, 감작적인 데는 법률 조항에도 재판 전체에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병역 종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자,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 재판 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이렇게 재판 결과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자, 재판 전제성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예, 이거 간접 적용되는 법률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 재판 전제성 인정된 케이스였죠. 자, 확정되지 아니한 승소 판결을 받을 때 자, 재판 전제성 자, 원래 승소 판결 받으면 재판의 전제성 인정이 안 되죠. 뭐 다른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소 받았는데 청구인이 자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네,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정되지 않아서 승소 판결 때 뒤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한 거죠. 자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 받았다가도 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 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자 재판의 전제성 인정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원래 승소 판결 받으면 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지 않을 거니까 뭐 재판의 결과 바뀌지 않고 하지만 내 확정되지 않은 거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재판 전제성 인정하자. 자 그리고요 다음 자 유죄 판결로 몰수된 자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재판에서 자 형벌 조항을 재판 전제성 인정되냐 부정. 자, 민사 재판에서 형벌 조항을 다투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재판에서 부정했는데요. 자,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 자, 몰수형이 나왔나봐요. 유죄 확정 판결에서. 자,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자,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한 적극 형벌조항. 위헌성을 다툴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형벌조항은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쵸. 민사재판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잖아요. 유죄 판결에.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게. 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유죄 판결로 나왔던 그 형벌 조항이 이제 위헌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위헌이 나와서 소급해서, 위헌된 결정을 적용해서 몰수한 거니까 빨리 민사재판에서 이거 형벌재판소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자, 이런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자, 이런 경우, 이혼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근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로 몰수형이 나온 경우 이 재심을 통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무효로 돼야 이 몰수된 재산 다시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을 먼저 다투어야 되겠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적용된 헌법처리 이념 판결 나서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 이제 민사재판을 가는 거게 되는 거니까 민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죠. 유죄확정 판결의 형벌조항은. 자 그런 논리로 이렇게 재판 전제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 형벌조항. 자 민사재판. 자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 자 민사재판에서 형벌조항. 재판 전제성 없다.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 자 재판의 의미.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에 자 중간 재판도 포함된다고 봤죠. 자,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은, 자, 법원의 모든 판단을 말해요. 자, 법원의 모든 판단을 의미한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중간 재판, 종국 재판뿐만 아니라 중간 재판도 포함되고요. 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도 다 포함되고, 자, 모든 재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판 전제에서 재판이라면, 자, 그렇죠. 형식에 따라서 뭐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거 다 형식류와 상관없이, 자, 본원에 관한 재판이건, 자, 소송 절차에 관한 거건 다 불문한다. 자, 신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자, 종국 재판뿐만 아니라, 자, 중간 재판도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법 행정적인 것 빼고는 자, 모든 재판 다 포함된다.
자, 재판 전제성의 재판의 자, 증거채부 결정, 이것도 중간 재판이죠. 중간 재판, 요거 증거채부 결정도 포함된다. 자, 증거채부 결정은, 자, 종국적으로 단결시킨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모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제41조 제1항에 관련된 재판에 해당한다. 자, 법원의 의사결정이니까, 증거채부 결정도, 법원의 모든 판단, 재판의 모든 판단, 의미하니까, 중간 재판, 종국 재판, 증거채부 결정 다 포함된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지, 직권조사할 수 있다고 봤죠. 하지만 존중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법원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명백히 그게 인정하기 어렵다면,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자,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중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는 재청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재판에 전제가 되는 거, 재판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법원이 좀 판단할 일이죠. 법원이 이게 자기 재판에서 이법 적용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재판 전제성 있다고 보고 이제 넘겼으면 이제 그 법원, 재청 법원의 의견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자, 제소기간 도과 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 근거 법률에 관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제소기간 도과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 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자, 헌법재판소 이원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런 사정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소기간이 적용돼서 이 경과한 뒤에는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정. 자, 이때 행정처분이 있었고요. 이때까지 합헌이었죠. 위헌이 아니에요. 자, 근거 규정이 이쯤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이게 취소 기간이 통과됐어요. 자, 이때쯤 위헌 결정 이후에 이제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거죠. 자, 이럴 경우가 문제된 사안인데요. 자, 이 행정 처분은 이 처분 당시에는 위헌 결정이 없었으니까 이제 합헌 그때 당시 합헌이었죠. 합헌인 결정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자, 그래서 위헌을 이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그 당시에는 자, 객관적 명백하지 않다고 그랬죠. 객관적 명백 X.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무효 사유 행정법에서 배웠듯이 자, 중대 무효 사유잖아요. 중대 무효 사유. 그럼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취소 소송, 취소 기간 있죠. 제소 기간. 제소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도과돼 버리면 못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뒤에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취소 사유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 무효 확인 해소라도 취소 기간 이거 도과해서 못 다투게 되니까 재판의 전제성 이거 없다고 보는 거죠. 행정처분이 근거가 된 법률 중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보는 당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취소 사유라고 봤으니까 위헌 결정의 근거, 행정처분의 효력 문제였죠. 위헌 처분 근거 법률이 후에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됐는데 취소 기간이 이미 도과한 케이스예요. 자, 그런 경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취소 소송 안 남았다 90일 이선 남때 1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거 도과하면 이제 다못 다투게 되는 거니까 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그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재판의 전제성은 자,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네, 그렇다고 봤죠. 자, 재판의 전제성은 자, 법원에 의한 이원 법률 심판 재청심만이 아니라 자,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렇죠. 재판의 전제성을 요하니까 헌법에서 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자, 재청 신청인의 권리 영향을 주어야 재판을 할수 있는 되는지. 재청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줘야 된다. 이거 처음 보는 거는데요. 인정되는지 재판 연대성 요건이니까 이게 아니죠. 그럼 권리는 뭐예요, 이거? 헌법소원 요건이죠.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 자, 헌법소원 요건이지 이게 이원법률 심판 전체의 전제성 요건은 아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재청한 자, 법률 조문의 이원 여부가 자, 재청 법원의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준다면 자, 그것만으로 재판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자,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자, 그것만으로 권리에 영향을 상관없이 재청 신청인의 권리 영향을 주는 거 상관없이 자,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재판 연속 인정되는 것이고 자, 권리에 영향이 있어야 재판 연속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에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헌법소원 요건이었죠. 자,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아까 봤죠, 좀 전에. 네, 번역 종료 조항. 그것도 간접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자, 예외적으로 긍정되고, 자, 직접 적용되는 법률과 내적 관련이 있을 걸 요한다. 자,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다.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이원 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 건데요. 자, 예외적으로라도, 자, 간접 적용 법률들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이원 여부가 결정되거나, 자, 그에 따라, 이원 여부에 따라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이원 여부가 결정되거나, 자,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등, 자,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이렇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에 영향을 미쳐서, 자,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등, 자, 내적 관련이 인정되면, 네, 이원 여부 법률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 병역 종료 조항이 아까 그랬죠. 진행될 소송 절차 관련 문제점에 선행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야,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이게 재판 연수 있다고 봤어요. 재청된 법률의 이원 여부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선행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자,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자,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은 자, 선행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판 연재성이 있다. 자, 심판 대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 한번 사건 내용을 좀 살짝 알아야 좀 이해가 좀될것 같아요. 자, 인지 첩보 및 공타 제공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자,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자, 국가 민사소송 인지법 규정이 자, 인지를 첩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 국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심판 대상으로 이원 법률 심판 재청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위원으로 판단된다면, if, 자, 이게 위원이라면, 자, 인지, 내라고 보장문은 나오겠죠. 인지.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자, 항고심 절차에서, 막, 항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자, 항고심 절차에서, if, 위원이라면, 항고심 절차에서, 자, 인지 보장 명령을 하겠죠. 법원에서. 자,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예요. 그치요? 요런 케이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 연재성 인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더보죠. 저번에 이제 지문만으로는 좀 이해가 좀안 되니까, 요런 케이스였다. 요 심판 대상과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법원이 양심적, 자, 예비군 훈련 거부를 자,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어요. 자, 그런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이건 없다고 봤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 자, 요 조항은 자, 대법원이 자,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자, 이 조항이 헌법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자, 그러므로 재판 연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죠. 요 조항 보면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건데요. 요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가 이제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이제 해석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원이라고 해봤자, 정당한 이원이라고 해봤자 이게
다른 대국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죠. 양측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제 처벌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 자, 재판 전제성이 있는지, 자, 원칙은 없겠죠. 무죄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그래서 승소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치사 수호, 이거는 헌법소원에서 이제 권리보호 이익의 예외적 인정할 때 나온 걸요 같은 논리로 쓰고 있어요. 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이 자, 당해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 자, 처벌 조항이 이원 항의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 예외적으로 자, 객관적인 헌법질서 수호 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자, 이 케이스였는데요. 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구범이 자, 긴급조치 사건이었어요. 이 케이스에서 이제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제 재판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죠. 이원 여부에 대한 해법적 해명이 필요성이 있다. 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자, 대세적 효력이 없는 데 비해 자, 형벌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이원의 관점은 대세적 기소력을 가지고 자, 게다가 이제 뭐 형벌정은 또 소급표도 있잖아요. 자, 기소력을 가지고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되는 점 등에 비추었을 때 자, 이 사건에서는 자, 긴급조치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 객관적인 헌법질서 수호 유지 및 관련한 권리 구제를 위해 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재판 전제성을 인정했다. 무죄 확정 판결, 원래는 무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재판 전제성이 인정 안될 텐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자,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재판성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자, 긴급처치 케이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어도 자,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이 있으면 심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앞에 케이스랑 비슷하죠? 자, 당시 자, 재판 재청 당시에는 재판 전제성이 있었다가 자, 심리 기간 중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자,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자,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해명이 없다면, 자,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앞에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경우는, 자,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제성이 소멸했어도. 자, 당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인정 안 되겠죠? 자, 당해 사건이 부적법, 한 것이어서 자 위헌 여부 따져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재판 전제성이란 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 각하할 수밖 될 수밖에 없으면 뭐 재판 전제성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자 항소심 각하 판결이 상고심에서 유지될지 자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겠죠. 원래 각하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앞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건 좀 불분명한 경우니까 재판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당해 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자, 심판 재산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적용한 소송 요건이 결렀던 이유로 자,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불분명한 경우 그 각하 판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 재판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다음. 자, 적용 여부 불확실한 법률 조항을 자, 법원이 위헌 제청한 경우 재판 전제성이 있는지. 자, 불확실. 자, 법원 자체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가 봐요. 자, 그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 그런 법률 조항을 자, 법원이 위헌 제청을 했어요. 자, 아까 봤듯이 법원이 위헌 제청한 거 되도록이면 존중하라 그랬죠? 자, 명백히 그에 벗어나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존중해달라. 자, 재판 전제성이 있는지. 자, 그래서 인정됐죠.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재판 전제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아직 법원에 의해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자, 제천 대상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원래 개 적다 해가지고 그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는데, 자, 그 여부가 적용 여부 불확실하더라도 자, 법원이 그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자, 위헌 제청하였다면 자, 재판 연속이 인정된다. 되도록 법원 의견을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재판 연속 인정해줬어요. 자, 다음. 자, 약식 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재판의 자, 전제성 종합 문제. 주식회사 갑은 자, 사용인인 을. 자, 을이 업무에 관해 자, 요 위반한 사실로 범죄 사실로 자, 도로법 제86조에 따라 자,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확정되었다. 자, 사용인인 을이 잘못했는데 범죄로 이제 주식회사 갑이 이제 처벌받은 거예요. 자, 갑은 자, 이 약식 명령에 대해 자,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서 이원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자 한다. 네, 재심과 재심 과정에서의 자, 이원 법률 심판 재청 신청 사건이죠.
이렇게 양벌 규정에 관한 거였고요. 자, 재심의 소각. 소각하 판결이 명백한 경우 재판 연재성이 인정되는지 좀 전에 봤죠. 소각하 판결이 명백하면 재판 연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자, 소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 심판재단 재심 개시 절차는 원칙적으로 재판 연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재심의 소각하 판결 명백한 경우 예, 재심 재판 연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거고요. 자, 재심 개시 결정 아니한 채, 자, 본안 전제가 되는 법률을, 자, 위원 제청한 경우, 자, 재판 연수성이 있는지, 이것도 앞에서 봤죠. 네.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본안 사건에 대한, 네, 본안 사건에 적용될 법률을 재심 개시 그 사건에 여부에 대한 다투는 그 재판에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다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재판 연수성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렇게 판단했지만 자, 재심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 직권으로 위원 제청한 경우도 자,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느냐요? 부사법하다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본안 사건에 적용을 되는 법률에 대해서 이제 위원 제청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 없이 본안에 적용되는 법률을 위원 제청한 거는 재판 연재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자, 재심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 자, 이건 재판 연수에 인정되겠죠?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자, 재심 이유에 대해서 규정한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가 있겠죠? 자,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재심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할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재판 연수에 인정된다. 당연히 인정되겠죠?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요 재심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요 사유가 너무 좁게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거 요거 이견이다 주장하는 거 당연히 재심 개시 절차에는 적용될 법률이니까 요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위헌 결정 시 동일 내용의 신법 조항. 자, 위헌 결정할 때 자, 동일 내용의 신법 조항에도 위헌 결정할 수 있는지. 자, 심판 대상 확정하는 경우죠. 심판대사 조항이 유언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 동일한 내용, 신법상의 법률 중에서, 자, 확장하여, 심판대상 확장하여 유언 결정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유언 결정할 때, 심판을 확장, 심판대상 확장하여 유언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 45조에도 이런 게 내용이 있죠. 자, 법률 조항이 유언 결정으로 인해, 자,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자, 그 전부에 대하여 유언 결정을 할수 있다. 자, 이거는 같은 법률 조항에 있는, 자, 일부가 유언일 때, 그 전부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전부에 대해서 하는 그런 규정이고, 자, 이거는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이 이제 같은 심사를 했을 때 심사 척도로 이것도 이월이 나올 거라고 확실하니까요. 자, 그래서 동일 내용의 신법조항도 같이 이원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권 보호에도 좋겠죠. 국법 이원 결정해봤자 다시 신법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니까 소송 경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